그거 진짜야. 돈 펑펑 쓰고 출산율은 최저 100조 예산을 막 날려버렸어. 우리가. 이게 거기 해 10년간 예산 10배 늘었지만 출생아는 지난해 사상 최저. 이러신 분, 허경영은 천재였던가. 보여 안 보여요? 그날 그 이야기 한 거야. 응? 최근, 그 이제 회의장에서 나온 말이야, 이게. 중간 제목입니다. 대통령 앞에서 한 그 말을 쓰는 기사야, 이게. 허경영은 천재였던가. 이러신 분, 맞죠? 네. 그러니까 이제 이걸, 이 중간 제목이 나온 거야. 최근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천문학적인 금액인 100조를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나오는 말이다. 지난해 출생아는 40만 명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악의 수치였다. 어디 썼는지 모르는 100조 대신 2007년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 공약이 더 적절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. 맞아, 맞아요. 당시 허 전 총재는 결혼수당 남녀 각각 5천만 원, 1억이죠? 5천만 원씩 1억 원 지급, 출산수당 3천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. 성견제명 예사 없어요? 이재용이가 재패가기 전에 삼성이 저렇게 된다. 네, 그래서 안 그랬어요? 그렇습니다. 마크 바꿔라. 아직 안 바꿨죠? 네. 박근혜 대통령 나갈 때, 선거할 때 박근혜가 당선은 될 거다. 51%로. 맞춰서 안 봤어? 51%. 51%를 레이브로 이야기하죠? 네. 그거 찾아봐. 51% 붙는다 했는데 또 촛불시 탄핵 청와대가 구판에 말려서 여러 사람 재패가고 박근혜가 임기 1년을 못 채우고 개헌을 하려고 하다가 쫓겨난다. 6가지. 다 맞아서 안 맞아서. 당선자 50.5%, 51%로 네. 당선될 거요. 분필. 아, 분필. 분필이 무슨 말이야? 여기는 지옥에만 있는데. 아, 여기 있네. 안에 있네. 아니, 분필은 또 가루가 나. 자, 알겠죠? 51%로 당선된다, 이 말이야. 그리고 51% 맞췄고, 이게 대통령 되기 전이야. 대통령 되면은 쫓겨난다. 응? 어? 쫓겨난다는 기사도 있잖아. 이게 생방송이야, 생방송. 이 사람 허경영 맞나? 예? 맞죠?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. 위키트리, 그래. 위키트리, 테레비. TV에 내가 생방을 나갔어요, 그때. 이게 생방송이라 수정할 수가 없어. 그 다음 뒤에 예언한 것도 다 있어.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구판처럼 얽혀 있어요. 맞아, 맞아요.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것이 이상하게. 구판처럼 얽혀 있다, 이 말이죠? 네. 이게 최순실과 박근혜가 얽힌다 소리야.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. 이 쿠판처럼 얽혀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맞췄죠? 네. 그 청와대가 쿠판이 벌어진다. 그게 청와대 사람이 다 잡혀가는 거야. 그 다음에 또 나오지? 이런 대통령은 3년, 레임드 때 또 올려봐. 5년을 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죠? 또 이거 기사 딴 것도 올려. 올려보라니까. 다른 걸로 털어. 이거는 하지 말고. 국회에서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. 또, 그 다음. 또, 공약 못하니까. 또, 국민은 들고 일어나고, 촛불시에 일어나고, 대통령은 가능한 물러나려고 하고. 자, 그 다음에 또 봐요. 개헌 전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. 소리 들리게 해봐. 덮으려고. 개헌정국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도 맞췄죠? 네. 그 당시에 박근혜가 이 어려운 혼란한 시기를 개헌정국으로 돌파하려고 할 거가, 그러다가 쫓겨날 거다 이야기하죠? 네. 이게 여러분 볼 수가 있나, 여러분들이? 없습니다. 저런 말을 한 사람은 귀신이 아니면 없는 거예요. 신인이 아니면, 알겠죠? 귀신도 저런 거는 예언하지 못해요. 그래가지고 개헌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다가 쫓겨난다. 그래서 4년을 못 벗어난다. 네, 맞죠? 네. 그런데다가 삼성이 그렇게 되는 것도 마치고, 내가 마친 거는 수십 가지야. 필요한 것만 예언하지 아무나 예언하진 않아요. 알겠죠? 네. 근데 예언하는 모습이 좀 심각해 보인다. 그래.
신분이 더 나서요. 네, 신분이 낫죠? 예. 사흘에 죽도 안 그러면 못 먹은 사람 같은데. 아, 요새도 뭐 누가 뭐 많이 안 주니까 많이 먹지 못하지만 그때하고 비슷하긴 하네. 여기가 이상하게 요 내 배지를 손으로 잡고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. 잡고 있는 건 아닌데. 여기 배지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를 불러가 생방송으로 우리 박근혜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. 붙는다 51%로 저 다 상대 후보는 떨어진다 이걸 방송했으니 이거 상대 후보가 붙었으면 내가 감옥 가는 거지. 박근혜가 붙어서 망정이지. 맞아 맞아요. 큰일 날 뻔했어. 경영